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아시죠? 황 최고위원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난데없이 조국 전 장관의 족보를 거론했습니다. 조선의 대유학자 남명 조식 선생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선조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자 남명의 직계 13대 후손이란 분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황 최고위원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남명 선생이 조 전 장관이 직계 선조는 아니나 창룡 조씨 문중이 모두 받드는 선조이고 후손들이 그 정신을 새기며 살고 있다. 그런데 남명 자손의 반응이 참 싸늘합니다. 창룡 조씨라고 다 같은 조씨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불쾌하니 엮지 말라 이런 거죠. 남명의 후손분이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답은 남명 선생의 생애에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공부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책을 근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칼을 찬 유학자 남명 조식. 제목이 참 특이하죠? 붓을 둔 유학자, 칼을 둔 유학자가 아니라 칼을 찬 유학자라고 했습니다. 남명은 평소에 칼을 차고 다니는 선비였습니다. 그가 지니고 다닌 칼의 이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남명은 그 칼에다 경, 의, 검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경, 경, 의로울, 의, 칼, 검. 다시 말해서 의로움의 경의를 표한다 이런 뜻입니다. 남명은 칼에 새긴 글의 뜻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의로움에 바쳐진 삶이었습니다. 책에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은 늘 칼을 차고 다녔다. 그는 자신의 칼에다 내명자 경, 외단자 의라는 글을 새겨두었다. 내명자 경이란 자신의 내적 본질에 대한 주시와 자각을 말한다. 외단자 의란 분명해진 사물의 시비선악에 따라 행동을 단호히 결단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남명의 실천 지침은 간명하고 직설적이다. 남명의 일도양단은 명백하게 칼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저 남명 조식이 명중 때 잠시 벼슬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이렇게 초야에 묻혀서 후학을 양성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훗날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많았습니다. 홍의장군 곽재호 아시죠? 그분도 남명의 제자였습니다. 자, 이게 다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위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평소 의를 행하라던 남명 선생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국난의 상황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남명은 그런 각오를 자신의 작품에도 남겼습니다. 제가 그 작품 한 수를 좀 읊어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더럽혀져 온몸 천섬되는 맑은 물에 싹 씻어버린다. 만약 티끌이 오장에서 생기면 지금 당장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붙여보내리라. 자, 누가 이 작품을 유학자의 시라고 하겠습니까? 이렇듯 남명의 성격은 오연하고 결벽했습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나이였던 거죠. 남명이 벼슬을 산 시기는 명종 통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조선은 참으로 썩은 나라였습니다. 문정왕후가 그 정점에 있었습니다. 아들 명종이 12살에 즉위하자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며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윤원형 같은 외척이 바로 했습니다. 외척 세력들은 네 편, 내 편 갈라서 자기 편만 등용했습니다. 남의 재산을 멋대로 빼앗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부정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꺽정 같은 그런 도둑이 이때 생겨난 거죠. 어지러운 국정을 지켜본 남명은 분개했습니다. 당시 남명이 경상도 단성이란 곳에서 현감으로 봉직했습니다. 나라꼴이 망가지는 것을 보다 못해서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상소가 참으로 목숨 부지하기 어려운 격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벼슬을 준 명종을 향해서 고아, 당신 고아야라
이런 식으로 칭했고 최고 권력자인 문정왕후를 향해서는 궁중의 일개 과부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 왕이 어땠겠습니까? 명종은 남명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올곧은 신하를 죽였다가 자칫 여론의 지탄을 당할까 봐서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말로만 남명을 조롱하고 협박했을 뿐 끝내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남명 선생을 어떻게 온갖 비리와 특권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정권의 각종 비리 의혹에 칼을 들이댔다가 고초를 겪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함께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언가를 개혁한다는 것은 고쳐야 할 잘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무엇을 개혁하라는 겁니까? 바로 권력의 신여라는 관행을 개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윤 총장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드셨는데 그런 자세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 윤석열 검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칠 때 당시 야당이었던 이 정권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칼끝이 자기들을 겨누자 어떻게 했습니까? 태도를 바꿨습니다. 검찰더러 다시 권력의 신여가 되라고 합니다.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수사하지 말라는 사인 아닌가요?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검찰이 수사하니까 수사팀을 중간에 갈아버렸습니다. 윤 총장에게서 칼을 빼앗으려 합니다.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여권의 윤 총장 공격이 정말 참으로 집요합니다. 서른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윤 총장을 향해 나라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만두지 않느냐 이런 거죠. 김용민 의원은 21일 밤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는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감탄고토라고 아시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이 정권 사람들이 윤 총장을 임명할 때 논리와 나가라고 할 때 논리가 너무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꺼운 철판을 깔고 말해서 듣는 제가 다 얼굴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사하다가 좌천당했습니다. 뭐 잘 아시죠? 작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내정되자 설훈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 일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못하면 윤석열 총장 후보는 우리한테도 칼을 들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못한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아 근데 실제로 벌 주겠다고 나서니까 지금 물러나라고 들들 볶고 있습니다. 아 정말 제가 인용하다가 흥분이 돼서 뭐 웃음도 나오고 목소리도 막 떨리는데요. 아 이럴 거면 그냥 쫓아내면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붙들고 뭐 나가라고 그렇게 말만 합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 명종이 남명 선생을 쫓아내고 벌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과 정말 이게 좀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제 제가 말을 좀 뱉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검찰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법치주의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어떤 권력이 들어오든 잘못하면 칼로 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법치주의이고 그걸 할 수 있어야 검찰개혁입니다. 권력의 신여라는 오명을 벗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검찰개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 잘하라고 총장 임기 2년 보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임기 동안 자신을 임명한 권력자의 눈치조차도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촛불개혁 정부라는 이 정권이 아주 대놓고 검찰개혁 취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개혁이 어디 있습니까?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이다. 이 논리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남명 선생이 살아계셔서 자신의 칼을 넘겨줄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겠습니까?